지금 강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 안 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한다고 치면 이거 5분도 안, 5분이 뭐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레드로우의 애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영상인데, 이런 그림이 되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 또는 이 셔터스톡 같은 데서 판매하는 수많은 PPT 디자인들의 템플릿, 이런 것들 그리는 게 일이겠습니까? 이 대사에 꽂힌 어떤 분이 계셔서 이걸 증명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단 접지 리플렛, 영어로는 트라이폴드 브로슈어인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공부하라고 수많은 예제가 어도비 스탁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으니 따로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튜토리얼마다 어도비에서 권장하는 기술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연습해 보시면서 제가 진행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인쇄 형식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디자인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말 기네요. 짧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네. 하여튼 얼른 시작합시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엽니다. 지금 인쇄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이 나와 있고 예제를 요거를 두 개를 다운 받아 놨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목이 볼드 앤 브라이트 트라이폴드 브로슈어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트라이폴드라는 게 요거를 3단 접지 리플렛으로 이렇게 접어서 나오는 리플렛 어떤 형식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브로슈어 템플릿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들어가 보면 요렇게 지금 레이어를 한번 열어 볼까요? 보면 이 위에 두 개가 A4 용지 사이즈에 맞게끔 나와 있는 거고 이 빨간색 선이 뭐냐? A4 용지의 정확한 사이즈는 요 안에 있는 요 네모 있죠. 이 회색 네모. 이게 A4 용지 사이즈고 이 빨간색은 돌연이라 그래서 잘려 나가는 부분. 인쇄하고 난 다음에 A4 용지보다 크게 인쇄해서 여기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인쇄를 했다고 칩시다. 빨간색을 이만하게 A4용지에 꽉 채워가지고 그냥 인쇄를 했다고 쳐봐요. 막상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건 프린터로 프린트할 때는 요런 정도로밖에 인쇄가 안 돼서 나오잖아요. 이걸 꽉 채워서 인쇄를 했어도. 근데 인쇄소에서는 어떻게 제작을 하냐 하면 A4용지보다 크게 제작을 해서 요 노란색 부분 있죠? 인쇄소에서는 이 노란색 부분을 인쇄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노란색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요 빨간색 부분이 끝에까지 인쇄가 다돼 있는 상태로 인쇄물이 나오겠죠? 보통 인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 노란색 부분만큼 디자인을 하는 걸 여기에서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요 부분까지 디자인을 해갖고 요걸 잘라내는 겁니다. 요만큼의 지금 이걸로 보면 이 노란색 선이 되겠죠? 이 노란색 부분을 돌연이라고 합니다. 요 잘려 나가는 부분을 오늘은 요 시안, 요 안에 있는 디자인만 신경을 써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 접지 리플렛이니까 이게 표지처럼 보이잖아요. 요쪽에 있는 부분이 이게 표지라고 한다면 이 표지 부분이 약간 더 넓고 이 안에 접혀서 들어오는 부분이 약간 짧긴 한데 오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3단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디자인에 대한 거는 참고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C 해서 A4 용지 만들고 블리드 없이 돌연 없이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지는 두개 만들어 놓고요. 요거는 참고를 해야 되니까 위에다 놓고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단 접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 생각 안 하고 3단으로 우선 이렇게 놔 볼게요. 그럼 요 안에서만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충 놓고 이렇게 싹 당깁니다. 싹 당겨서 얘는 표지, 얘는 뒷표지, 그리고 얘는 안에 접혀 들어가는 면이 되겠죠. 얘를 이 정도가 되겠죠. 회색으로 놓습니다. 얘는 노란색으로 가고요. 우선 얘는 빽 빼다가 그 B지가 흰색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사이즈 조절은 나중에 해줘도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빨리빨리 해봅시다. 요거 하고 요거는 정사각형은 아니네요. 안에 흰색은 컨트롤 C 컨트롤 F 위에다 한장 놓고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이건 흰색이죠.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여기다가 검정색. 벌써 다 됐잖아. 이거 괜히 이 예제를 골랐나? 너무 쉬워서 할게 없다. 할게 없어. 얘는 요 사이즈랑 똑같지만 컨트롤 C 컨트롤 F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다 놔준 다음에
요 정도로 해서 노란색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맨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리고 가운데다가 놓고 사이즈는 더 작죠. 그리고 얘는 또 맨 밑으로 내려서 놓고, 그리고 이 정확하게 좌우가 같은 사이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조금 줄여주고 요 정도로 놔준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봅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모든 선은 외곽선이 없죠. 외곽선이 없으니까 외곽선을 지워주고 요거 여기다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F 이 정도 되겠네요. 회색 색은 위에서 찍어 오셔도 되고 이런 식이 되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가 보다. 그럼 얘를 여기다 놓읍시다. 이 정도가 되겠죠? 얘를 더 줄여주든가, 줄여서 뭐 사이즈를 맞춰주든가. 이거랑 이거랑 지금 디자인 완전히 사이즈는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디자인을 차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만 비슷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이 디자인도 여기다가 가운데다 놓고 여기다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 갈까요? 반? 스케일해서 가로 50, 그럼 딱 반 됐죠. 이렇게 놉시다. 여기에서 조금 더 키워주고 끝난 거예요. 그럼 디자인 끝났죠. 끝나고 우리가 요 부분에다가 글자를 넣겠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어떤 글자가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 대략 보이죠. 그리고 영역을 진정을 해준 다음에 문자 도구로 여길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글자가 꽉 차서 들어갑니다. 이건 테스트로 놔두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로 잘리는지 우리는 대충 보면 알지만 요 룰러를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놔줍시다. 어디가 잘리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룰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쪽 대지에 요쪽 대지로 옮겨서 지금 요 대지가 선택됐다는 게 보이죠. 컨트롤 F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붙습니다. 인쇄 형식에 맞게끔 편집을 하고 인쇄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강의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가이드는 잠궈줍시다. 가이드는 보기에서 안내선 잠그기 요거 있죠. 커맨드 옵션 세미콜론 커맨드 옵션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게 선택이 안 돼요. 풀기도 이게 토글입니다. 잠금하거나 잠금 풀기가 커맨드 옵션 세미콜론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 윈도우에서는 단축키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안내선이 묶였죠. 안내선이 그 가이드가 락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면 요 정도가 노란색이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B에서 밑에다 놔줬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회색이고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외곽선을 노란색. 지금 이 외곽선 영역의 위 선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노란색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노란색 선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노란색 선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 안쪽으로 이걸 넣어라. 선 정렬을. 그래서 선 두께를 줄 때마다 안쪽으로만 커집니다. 그리고 안에는 또 흰색인데 요거를 단축키 X를 누르면 요게 변경이 되죠. 그럼 요거를 회색을 넣습니다. 지금 뭐 초록색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클릭. 그러면 초록색이 먹죠. 회색을 누르면 회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금 이렇게 됐죠. 그리고 까만색으로 아까 요 사이즈인 것 같으니 요 사이즈보단 크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넣고 외곽선은 지워줍니다. 슬래시 누르면 지워지죠. 여기에 단축키 올려놓으면 단축키가 뭔지 다 나와요. 단축키 다 나오죠? 가로 안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쪽은 노란색 얘는 지워주고 이걸 그대로 갖고 옵시다. 컨트롤 C 컨트롤 F 들어왔죠. 정확하게 같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뭐 상관없잖아요.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그래서 이쪽으로 놓습니다. 짧은 거 긴 거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F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같네요. 컨트롤 C, 컨트롤 F. 근데 이건 흰색이야.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 정도로. 그리고 얘도 까만색. 여기 가운데 정렬. 이 가이드에 맞게끔 놔주고요. 그리고 얘는 회색. 전체 빼다가, 아이 삐지가 회색이죠. 그리고 얘. 얘보다는 좀 이게 짧네요.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맨 위에 올라갔죠? 이쪽으로 당겨주고 흰색으로 놓은 다음에 노란색보다 높이가 좀 좁아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놔줍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올려준 상태에서 네모 요게 같은 사이즈인 것 같으니 복사해 와서 놔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디자인이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지금 다 됐잖아요. 디자인은 벌써 다 똑같이 따라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 이거 너무 날로 먹는데 이거. 대충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랑 요 형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제작이 됐죠. 근데 이거 따라하는데 정말 금방 끝났잖아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서 뭐 할 말이 없다. 너무 쉬워서 할 말도 없고 이거 그냥 죄다 네모하냐 지금. 보니까 내가 왜 이걸 따라했을까? 아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예제를 따라했을 때 이거 보면 요런 식으로 회색 나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이 안 된 것 뿐이지. 우리 그림 한번 넣어봅시다. Forest 요거 괜찮다. 윈터 포레스트 프리스탁 포토. 커맨드 쉬프트 A 누르면 어도비 그 카메라 로우가 뜨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블랙 앤 화이트나 또는 디세츄레이트로 해가지고 흑백 사진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모노크롬이 있고 또는 이걸 여러 개를 해주면 여기에 BNW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여서 여기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 흑백 사진도 여러 가지 그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 어마운트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저는 BNW 3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콘트라스트가 강하다. 이 하이라이트 많이 날라갔다 그러면은 레벨 조정을 해주시던가. 여기에서 보면 이게 좀 뿌옇게 뜬 듯한 느낌. 요게 좋으면 요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요런 템플릿이 있긴 있었는데 요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요렇게 한 거예요. 커맨드 A에서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준다면 커맨드 C, 컨트롤 C에서 이쪽으로 복사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화질 좋게 원본이 아까 이거 저 칼라 사진 그냥 올라왔죠. 근데 이 전체적인 사각형 안에 X자가 쳐져 있죠. X자. 그리고 여기 임베디드가 안 돼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요게 X자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파일 위치가 딴 데로 옮겨지면 이쪽으로 갖고 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지 포함, 임베디드라고 돼 있거든요. 영문에선.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를 포함을 시켜주면 임베디드가 되었다는 요 표시가 뜹니다. 그럼 이 X자가 없어졌죠. 잡지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 작은 썸네일을 쓰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프록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걸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안 되네요. 이걸 면으로 바꿔줍니다. 노란색 면으로 바꿔주고 이 선은 없애줄게요. 이 노란색을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똑같은 걸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줄여준 다음에 아무거나 놓고 아무 색깔로나 놓고 이걸 이 밑에 들어가서 클리핑 마스크를 따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단축키를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설정을 이걸 해놓으세요.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 이동이 있어요. 패스 이동. 저는 커맨드 Q로 해놨어요. 원래 커맨드 Q는 이거 일러스트레이터를 닫는 명령어잖아요. 근데 커맨드 Q로 단축키를 쓰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패스 이동을 커맨드 Q로 해놨습니다. 이건 이동이 바깥으로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으로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마이너스 4? 요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4 정도 괜찮네요. 마이너스 5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5 보다 작은 사각형이 여기 복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놓고 커맨드 잘라내서 이 밑에다 커맨드 B에서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커맨드 7을 눌러주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그룹을 시켜주면 이렇게 그룹이 돼서 들어왔고 얘만 사용을 해주고 싶으면 뭐 얘는 지워주면 되잖아요. 지워주고 얘를 여기다가 딱 갖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얘는 지워주고
이렇게 올리면 되죠. 요거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요 밑에도 사진이 들어가 있었네. 컨트롤 C, 컨트롤 F. 사진 사이즈는 워낙 컸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 밑으로 붙여준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똑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굉장히 금방 끝났고, 지금 강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 안 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한다고 치면 이거 5분도 안, 5분이 뭐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글자를 넣고 끝내면 되겠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거를 색을 지금 이 노란색으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얘는 지워줍시다 이제. 그리고 대지에서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모든 락을 풀어주고 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고 요 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모두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대지를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F를 누르면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죠. 대지 1과 대지 2의 그래픽들은 묶어줄게요. 락을 시켜준 다음에 선택 안 되죠. 노란색만 잡고 같은 색을 선택을 해봅니다. 저는 뭐 따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단축키를 선택을 하세요. 이게 같은 색깔이나 칠을 선택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셀렉트 보이죠? 셀렉트 동일한 것들을 선택을 해라. 칠과 선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나 뭐 칠과 색상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칠과 선의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칠과 선을 하면 이 노란색의 속성과 같은 것들은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요게 선택이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디자인 하나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뭐 PPT 디자인을 한다, 뭐 대지를 새로 만든다고 치면 16:9 비율이니까 화면은 이런 디자인으로 PPT 디자인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만 뺀 상태에서 얘는 다시 흰색으로 놔주고, 아니면 노란색, 얘는 다시 노란색으로 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는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PPT 디자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Ctrl-C, Ctrl-V 해서 얘를 얘 밑으로 놓고 Command 7 해서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PPT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 참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네. 스마트 가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만 뭐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